막걸리 킹과 와인 킹 이렇게 배우는 컨텐츠인가 본데. 냉장고를 들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요? 한번 쓱 얘기해 주세요. 가격은 제가 맛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아, 요것도 이제 아, 케이머스. 아, 케이머스. 아, 요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준하 형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까레라고 해서요. 네, 까레. 여기서 한잔 여기서 까레인데요? 아니요, 집에서 까레입니다. 야, 양아치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네. 아, 양아치인 거 아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야. 우리 프로그램에 올해 들어 최고의 대열을 낚았습니다. 와인킹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이에요. 너무 영광이죠. 아, 사실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지인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아, 정준호 씨 저 팬인데요. 네, 저 사진 한번 그래서 예. 그리고 사진 찍었죠. 네. 딱 찍고 나서 딱 했는데 우리 같이 있는 일행들이 혹시 저 와인킹님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을. 아, 제가 작아서요 아직. 그래서 제가 좀 성역이 찍었죠 사진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네. 진짜 오랜 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희 그 영상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다면서요.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아, 좋은 분이네. 이런 분을 몰라보고 제가 못 알아보고 그 뒤부터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성품이나 뭐 이런 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직접 편집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만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 아, 근데 제 거 욕만 내고 그러니까요. 제 욕만 내보내거든요. 저도 애들한테 잘할 때 있어요. 편하게. 예,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너무 좋죠. 일단 개업 축하드립니다. 개업이요? 예, 예. 오뎅바 개업 정말 오뎅바를 지금 오픈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죠. 이전한 거예요, 이전. 네, 이전. 아, 이전 축하드립니다. 이전에서 오픈한 거는 지금 한 이제 2주차 됐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인캠 형이 저희 와주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아먹으려고. 네. 예. 뽑아주십시오. 뽑아도. 네, 저도 커서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완전 막 몸에 있는 회충까지 다 뽑아먹으려고. 제가 완전 준비를 좀 단단히 했는데. 네, 마음껏 드십시오. 아, 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고. 네,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전통주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접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두 가지로 좀 잡았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막걸리 킹과 와인 킹 이렇게 배우는 컨텐츠인가 본데. 그렇죠. 약간 뭐 킹 대 킹. 그러면 네. 나중에 결국은 네. 다 섞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그만 이제 와인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좋은 와인도 있는데 그걸 깔 수는 없고. 예. 뭐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선물 받은 것도 굳이 안 까시면은 뭐 저희 앞에서는 막 네. 이렇게 막 자랑하시면서 막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알려주시죠. 제가 까면 되지 않을까요?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와인킹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좀 신뢰가 있잖아요. 혹시 진짜로 좋은 와인인지 저희한테는 그렇게 자랑하시던 와인이 진짜 예. 좋은 와인인지 한번 검증을. 아, 예. 그럼요. 야,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니? 와인을 가져와 볼게요. 예. 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냉장고를 들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실제로 목소리가 진짜 크세요. 아, 예, 뭐 목소리가, 예. 아니, 뭐 와인킹도 목소리 뭐 장난 아닌데, 뭐.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뮤지컬 하시죠. 예, 그랬었죠. 이 땅과 저 땅과 웬만한 조그만 땅 다 내 거. 물 좀 주세요. 자, 먼저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잔인지 좀 설명 좀 해줘. 애들이 몰라요. 네. 아, 이거 리델잔이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하는 그 와인잔이고 와인 전문잔에서는 역사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저 이게 또 블랙타이가 있는데 네. 블랙타이는 네. 깨질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술을 저렇게 많이 준비하셨으면 깨질 확률이 높죠. 일단은 제가 갖고 온 와인이 제일 비싼 와인이 비싼 와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아니 어떤 와인인지 얘네들 잘 몰라요.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아 이거 비싼 와인이잖아요. 아예 인시그니아요. 조세페프스에서 나오는 2013년 와인이네요. 네. 예, 일단 이거는 까야 될 것 같고요. 아, 왜 까요? 아저씨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예, 이거는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와인이고요. 명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뒷면 백레이블 위에 보면은 포도 품종이 씌어져 있습니다. 캐베르네 소비뇽이 88%, 부티베르도, 메글로, 말벡, 캐베르네 프랑. 멋있다.
캐베르네 팡. 네, 캐베르네 팡. 일부러 좀 있어 보이게 발음했어요. 아, 좋아요. 보르도에서 공인된 포도 품종 다섯 가지거든요. 어, 보르도에서? 네, 보르도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든 나파벨리. 어, 나파벨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요? 한 번 쓱 얘기해 주세요. 가격은 제가 맛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이현씨 안 되겠네. 홍보는지 미세먼지 어떻게 합니까? 잘하신다. 이현씨 안 되겠어요. 이현씨. 네. 제가 딴 걸 떠나서 2013년도 빈티지는 네. 제 아들 노아가 태어난 해라 네. 13년 건 좀 모아놓고 있어요. 빨리 부르시죠 그럼. 네? 아드님도 같이.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거. 네? 13년 와인은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샴페인도 그렇고 13년 거. 또 그 5대 샤또 중에서 예. 이완 화백님이 한 그 아, 그림. 예, 예. 그게 13년. 예. 보통 오칠드 그 13년 거에 이완 화백님 우리나라 화백님의 맞습니다. 그림이 여기 딱 들어가 있거든.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크, 빨간색으로 죠 예. 그것도 제가 지금 2013년 거니까. 뭐 아, 그럼 오늘 그걸 따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건 안 탄다니까. 그거 훨씬 비싼데요. 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저 75년생. 야, 너 조용히 해.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아니 이게 이제. 파니엔테. 파니엔테가 예. 원래 화이트와인을 주로 많이 알잖아요. 네, 예, 그렇죠. 샤르도네 잘 만들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레드입니다. 예, 캐베르네 소비뇽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나파밸리에서 잘 만든 2018년 빈티지 뭐 한 6년 정도 됐는데 어리다 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와인은 어릴 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다 그쪽에다 아니 이제 일단 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아 요것도 이제 아 케이머스. 아 케이머스. 아 요것도 케이머스가 두 가지입니다. 예. 아 예. 케이머스 비니어드 2019년 캐베르네 소비뇽하고요. 아 2017년 스페셜 셀렉션이요. 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준하 형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 되게 싫어해요. 이 와인 예. 너무 달고 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달고 좀 진한 맛이 있어가지고 예, 재료 자체는 좋은데 만드는 제조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아 진짜? 예, 여기 혹시 뭐 대표가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이너리에 가서요 이 와이너리 생산되는 와인들 이제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다 따가지고선 테이스팅하고 그랬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마실 만한 와인은 딱 하나였어요. 제일 싼 화이트 와인. 장난질을 칠 여지가 없어요. 포도도 가장 단순한 거 쓰고 재료를 비싼 걸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포도 맛이 살아있는 유일한 와인이었어요. 와이너리까지 갔다 오셨구나. 네, 다음은 델핀 델 문도. 어,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세상의 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와인. 일단 이 블렌드. 여기가 이제 쇠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라도 일단 비싸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 좀 어, 뛰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뛰면 형 왜 이래 와이킹. 아 스페셜 블렌드 2018년이고요. 아, 아르헨티나에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네, 거기서 파타고니아. 생산된 와인. 그 옷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파타고니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말벡, 캐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네. 이것도 보르도 품종을 써서 만든 와인이고요. 이 와인이 이 옆에 있는 두 병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 그래요? 네. 오, 좋은 와인이구나. 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일단 다 올려놓고 봅시다. 일단 올려놓고 제가 뭐 감정가를 네 파라핀으로 된 아 예 이 조지아 와인입니다. 아 이건 조지아 와인이고요. 네. 예. 예, 벨리세 2020년산이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도? 조지아는 안 가봤습니다. 아 조지아를 가봐야지 와인의 원조인데. 그래서 두 달 뒤에 갑니다. 아... 네. 아직 안 가봤잖아요. 나도 같이 안 가본 건데. 뭐. 예. 형님도 안 가보시. 나도 안 가봤죠. 조지아는. 이제 조지아 와인이고요. 조지아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미국의 주가 뜨는데 주가 아니고. 야, 그치. 조지아 주 말고 네.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 품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사페라비라는 포도 품종인데. 뭐요? 뭐? 사페라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아 이게 사페라비라고 써있네. 예. 모르고 일단 모으시면 안 돼요. 아 요 와인은 먹어보긴 했는데 예. 포도 품종이 뭔지가 궁금했는데
그 밑에 써있네, 사페라비라고. 이 포도 품종의 특징은 따서 잔에 따르면요,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진짜 진한 선홍색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예. 지금 파라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코르크하고 이 트위스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오리지널 코르크 막 이런 거가 사실 따기는 불편하지만 정말 좋은 건 트위스트가 좋은 거라고. 네 맞습니다. 예. 코르크가 잘못하면 와인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염려도 없고요. 닫기도 편하고. 근데 이 파라핀은 최악이죠. 저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파라핀 이거 먹어봐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 편집하기. 아니 이게 더 최악인 거예요? 파라핀이 최고죠. 네. 아 진짜 이게 따기도 불편하고 따다가 진짜 욕이 줄줄줄줄. 맞아요. 네. 그래도 왠지 파라핀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고급져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고급져 보이는데요. 네. 진짜 따기 너무 힘든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따는지 아세요? 어떻게? 위에 라이터로 가열을 하면요, 얘가 부드러워져요. 그 순간에 이제 오프너로 딱 자르면 깔끔하게 흘려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뚫어서 했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꾸려서 우선 빼셔도 돼요. 근데 깔끔하게 따시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라이터 같은 걸로 가열을 한 다음에 칼로 싹 도려낸 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술 많이 드시면 가끔 가다가 이게 파라핀인지 플라스틱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플라스틱에다 불 붙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거 예. 두 종. 오늘 많이 마시네요. 아니 마시네. 예. 요거 좀 싼 술이죠? 싼. 요것도 파라핀인데 예. 요것도 이건 화이트 와인. 요건 어떤 겁니까 요거? 아 요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핀델모도. 예. 예. 요건 이제 요거는 예. 뭐. 아 예. 이것도 집에 갖고 와서 드셔도 돼요. 아 이거요? 예. 예 이제 까레라고 해서요. 네, 까레. 여기서 한잔 여기서 까레인데요? 아니요 집에서 까레입니다. 이런 건 안 먹으려고 그러네. 야 양아치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네. 야 이 가격을 알고 내가. 아, 양아치인 거 아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네요. 네 이거는 투핸즈고 네, 투핸즈 2021년 빈티지인데요. 2021년 빈티지인데 뭘 어떻게 하셨길래 레이블이 이렇게 네. 보관을 해야 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빈티지스럽고 야구 선수들 보면 네. 헬멧에 옛날 것처럼 만들려고 막 토치로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네, 아, 예. 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호주산 와인인데 설명 듣고 보니까 저기 중국산 와인 같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침착맨에서 보니까 중국 와인이 그게 좋다면서요? 중국 와인 좋은 거 많아요. 많은데 아, 안 좋은 와인들이 더 많을 뿐이죠. 아 이거 제가 오뎅바를 하신다 그래서 네. 오뎅이랑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두 병 가져. 아 와인도 갖고 있어요? 아 깜짝이야. 어우 좋은 사람이네. 그럼 이거 넣어둬. 이걸 뭐 이걸 먹어. 포르투갈 이 비뉴베르데라는 그 와인이고요. 아 포르투갈. 예, 오뎅이나 오뎅바에 흔히 있는 특히 네. 이 푹 익힌 무라든지 예, 그런 거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화이트 와인이랑 로제를 입가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진한 걸 가는 게 낫겠는데 네. 그러면 뭐 술 잘 드시잖아요. 술을 저는 원래 고도주를 좋아해요. 네 저도요. 저 아, 고량주 진짜. 엄청 좋아하고요. 여기 또 고량주 또 살벌한 거였지. 아 그래요? 아 여기 마오타이서부터 아이 아 이거 마오타이 좀 있어요. 아니 동전 넣어주신 거 아니 좀 있다고 좀 있고 아니 새 거를 새 거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자약 65도짜리 65도 아. 와 이거 죽는 거야 이거 딱 먹으면 차 있네 그 딱 좀 다 있는 거야 저거 하나만 그러고 아 나 진짜 와인팀님이 골라주셨어요 제일 먹고 싶은 와인 아파트에 아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요? 아 이거랑 파니엔테 아 뭐 이 정도는 제가 깔 수 있습니다. 언제 근데 이렇게 이게 앞으로 나와 있었어? 걸어나가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그걸 먼저 예. 아 또 갖고 오셨으니까 아, 아 잔소리부터 다르잖아. 산미가 엄청 있네요. 전 산미 있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10이 최고라고 하면 거의 한 9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산미가? 아, 제가 소리를 내서 먹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대체? 아, 저도 모릅니다. 입에서 넣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아내한테 엄청 젠틀하셔가지고 일단 제일 부러웠던 게 뭐 언어적으로 소통이 너무 잘 되시니까 그게 제일 부러웠고 아예. 우리 같으면 저 싸울 일인데 그걸 유연하게 넘어가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옛날에 많이 싸웠죠. 우리는 아야 야, 빨리 먹고 가자. 야, 딴 데 가. 다시 오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 저도 자주 그래요. 직접 편집해서 말씀드렸잖아. 좋은 모습만 편집하는 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나도 이들 갈아야 되겠네.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 이거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있네. 제가 준비한 거는 아, 예. 제가 좋아하는 치즈들하고 예, 예, 닭치즈예요. 닭... 이거 한 잔 이거 하나 먹어봐요. 저는 먼저 이거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 더럽게 안 듣네. 네. 아주 어때요? 스페인 꽃밭을 걷고 있는 것 같네요. 너 방금 욕하셨어요? 아니. 이거 포르투갈이라고 그랬죠? 예. 포르투갈 어디예요? 포르투갈 북부에서 생산된 와인이고요. 아. 예. 비뇨베르데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의 와인이에요. 비뇨베르데? 예. 푸릇푸릇한 와인이란 뜻이에요. 요거 새로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예. 드실 술이 많으니까. 자약도 까야 되고. 마우타이도 세 개. 이거 한 잔씩 더 하죠. 아 바로 그냥 안 씻고 그냥 막 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뭐 하긴 뭐 귀찮아요. 여기다 원래 물로 씻고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죠. 괜찮네요. 아 요거는 이제 요거 망고가 어울리겠다.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히네. 이 안주 죽여요. 이거는 아까 거에 비하면 진짜 좀 스윗하네요. 확실히 로제니까. 근데도 완전 스윗하진 않고. 아, 이 무가 하나. 우리 이런 식으로 딱 하나 나와요. 이게 좀 전에 그 와인이랑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예. 먹다가 이빨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예. 먼저 드셔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 먹는 거 보고. 아, 제가 먹는 게 좀 느려가지고요. 아. 뜨겁죠. 안 뜨거운데. 야, 이 무의 화이트 와인은 진짜. 아, 그러게 화이트로 다시 넘어가야 돼. 네, 로제. 와, 아 무 맛있네. 무 말고는 또 어떤 거예요? 오뎅하고도 맛있어요. 오뎅하고도. 네. 약간 좀 국물 음식 같은 거에 어울리는 거야. 아니면? 네, 그렇죠. 그 촉촉한. 촉촉한 느낌에 예,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일본식 그 정통 오뎅하고도 맛있고요. 그냥 우리나라식 평평한 그런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그러니까 와인킹이 얘기하면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해. 결국은 다 까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수고 싶은 거 한번 깎아요. 그럼 둘 중에 뭐부터? 두 개 다 까죠.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까는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둘 다 동시에 까서 보통은 이제 와이프 아니 목이... 아니 그래 그래 아니 하나 더 까 정말로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 까면 아 열어놓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열어놓으려고 예 그쵸 예. 쫙 다 열어놓을까요? 겸으로 치시는 줄 알고 자 좋습니다. 아 이거 많이 했다 이거 혹시 이 와인을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걸 먹어서 그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싸서요. 비싸긴 하지.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치,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일단 이 두 개의 빈티지가 같아요. 2018년이고요. 그리고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지만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와인들이고요. 그리고 품종도 다르지만 같은 보르도 포도 품종에 속해 있는 와인들인데 형제들 같은 품종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즐기는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예요? 좀 빠져들기는 해. 비싼 와인이라. 그냥 비싼 와인이라 싸는 거예요. 아, 되게 아껴놨던 건데 결국에 까는구나. 아니 저 오퍼스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 아니. 아 농담. 안 까도 돼. 아니야 오퍼스는 일단 이거. 예.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이게 주잖아요 레스토랑에서는. 예, 이게 인감도장을 주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쓰라고. 그렇죠. 이렇게 찍는 거죠. 예, 인감도장 그죠 이렇게 찍죠. 거죠. 예. 이 냄새를
이거 냄새 맡으러 주는 거예요? 원래? 네, 냄새 맡으러 주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요, 와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아, 진짜? 예.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거 되게 좋다, 뭐 이런 거. 예. 예. 뭐 딴 얘기 안 하죠. 예. 그게 맞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원래, 아, 진짜 그게 맞아요. 왜냐면 맡아도 어차피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예, 그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하고. 아, 넘어가야죠. 그런 거구나. 예. 원래대로 하면은 네.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와인 전체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 향을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는 레스토랑에 있는 소믈리에 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오래된 와인 먹어본 거는 몇 년도 거 먹어보셨어요? 1800년대 후반 거 마셔봤었는데요. 1800년도 후반?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맛이 없죠. 왜? 너무 와인이 늙어서 죽은 상태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보관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와인도 뭐 네. 좋은 와인이라고 하지만 숙성이 제대로 되고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진 않아요. 한 몇 년 정도? 10년 초반 한 13년 정도. 그 정도에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아니 비싼 와인들을 보면 막 1971년도 거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 맛을 먹어보면 완전 영롱하다던데? 그건 아마 취해서 드셔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니 제 후배가 네. 18년인가 1900 하여튼 그때 아니 100년 좀 넘은 페트루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얼마냐 여기 써있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그랬더니 자기네도 안 팔아봤고 이게 보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네도 판단을 안 써갖고 이걸 얼마에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합의를 봐갖고 1,000만 원에 먹은 거예요. 걔 말에 의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라던데. 맞아요? 그분 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죠. 페트리스라고 하면 네. 보르도에서 가장 비싸고 명망 있는 그쵸. 와인이고요. 네. 그리고 100년이 됐는지 아주 오래된 숙성된 와인이 있고 그 바에서 처음에 그걸 발견하셨을 때의 그 희열감, 예, 그 분위기 그걸 협상해가지고 이 귀한 거를 1,000만 원에 사실 그 정도 급의 와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주인이 잘 안 팔거든요. 예, 근데 그걸 협상해서 따게 만들었다는 그 기쁨 마시면 물이라도 영롱하게 맛있어요. 그 분위기와 어떤 느낌인 거야? 네, 느낌이 주는 게 사실은 그 100살 넘은 건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죠. 제가만 보지 마라. 다만 그렇게 잘 만든 와인들은 죽어도 가죽을 좀 남겨요. 오. 네, 그거를 느껴서 희열을 느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과 오래된 아 그런 느낌의 네, 그런 빈티지의 어떤 희열을 느끼신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제일 적합하고 먹기에 가장 환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그때가 보통은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린 와인으로. 어린 와인으로? 예. 병잎에서 뭐 빈티지가 있는데 구매를 하셨다. 네. 그러면 1, 2년 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게 99% 가까이 되고요. 저 인시그니아나 네. 아니면은 파르니엔테나 네. 이런 와인들은 예외적인 거죠. 케이머스도 그냥 바로 따서 드시는 게 좋고요. 비싼 아니잖아. 비싼 아니 맞잖아. 아,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파니엔테 한번 따라봐요. 파니엔테부터 가봅시다. 이 와인을 따르는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요 볼의 그 휘어짐까지 따르는 게 뭐 정답이라고 그러던데. 한 요 정도까지 따르는 게 그러니까요, 그죠? 이 볼이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는 딱 그 선에. 네, 그 정도가 적당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따랐어요? 마실 게 많잖아요. 사람이 미래도 계획을 해야죠. 이게 가죽향 같은 게 좀 나네요. 가죽향이 많이 나는데 새 가죽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쓰지 않은 가죽. 약간 루이비통 신상품 같은 그런 향이 나죠. 이 루이비통인데요. 네. 빨리 먹어. 아, 탄인은 그게 없네 이거는요. 거의.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요. 탄인이? 예. 별로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게 무슨 탄인이 있어? 아 그러세요? 아, 술을 진짜 잘 드시는구나. 우리 워낙 또 탄인 센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네, 잇몸에 끼고 막 말백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말백은 탄인이 진짜 엄청나죠. 아 파니엔테 좋네. 좋죠. 나 오늘 처음 먹어봐요 사실은. 아 화이트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예. 사실 파니엔테 레드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레드도 이거 괜찮네. 화이트가 유명해서 그렇지 레드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좋아서 깠구나. 그럼요.
싫은데 깎겠어요? 아, 이건 정말 아름다운 와인이에요. 아, 와인킹 느낌, 파인인 때 레드의 느낌은 좀. 파인인 때 레드의 느낌은요. 탄닌이 꽤나 많이 존재하는 느낌이고요. 촘촘하고 꽉꽉 차 있는 느낌. 근데 그거를 우리 병관이들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예. 좀 설명을. 탄닌에 대한 느낌을 어떤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기반은 시멘트로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다가 약간 초가집을 예쁘게 올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전체가 탄닌이어서 밑에는 힘이 느껴지지만 위에서는 부드러움이 이제 간직된 그런.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부드러움 때문에 저는 탄닌이 많이 안 느껴졌나 봐. 위에를 보시느냐 아니면 밑에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아, 멋있다. 가스라이팅 2예요. 그건 다 따게 되실 거예요. 향이 여기까지 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향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뭐라고요? 스왈링? 예, 스왈링. 표현을 좀 해줘요. 좀. 다 알지 못해요, 와인에 대해서. 예. 아, 오늘 처음 뵀는데 왜 이렇게 구박하세요? 얘기 좀 해줘라, 이제. 저는 준하 형이 좋아서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 좀 해주시라고. 요거하고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먹어봐봐요. 응? 어때요? 아,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이제 북부를 먹었으면 이제 남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남쪽으로요? 남쪽으로. 자, 근데 준호 형 좋아하시는 말베이크요. 이것도 좋은데? 좋죠.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데요, 되게. 그렇죠. 준호 형이 좋아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앞에다 놔드리고요. 저는 이걸 그럼 덜 좋아하시니까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니, 난 사실 그게 더 좋아. 이게 더 맛있어요, 저도. 나도. 영화치 그래, 영화치. 완전 영화치. 난 사실 이렇게 짓궂고 말 많은지 몰랐어. 되게 그냥 야무지게 똑똑하게 그냥 그런 사람이고. 아니에요. 야, 진짜 편집의 힘이 크구나. 그럼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 좋다. 땀 좀 닦아드릴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편집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지. 야, 좋다, 진짜. 진짜 좋다. 혹시 그러면 조금이라도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거? 이거? 네. 아, 이거? 아니, 이게 너무 훌륭하니까 묻힌 거지. 이것도 너무 훌륭한 술이야. 네. 진짜 워낙 또 짓궂으니까 네. 일단 그렇게 표현한 건데 내가 먹기엔 이거보다 이거는 조금 더 옅은 느낌. 근데 그걸 좀 부드럽다고 표현한 거고 요거는 이거에 비해서 좀 더 깊은 느낌. 예, 맞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은 이걸 먼저 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따서 맛을 봐야 돼요. 와인이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제일 좋은 와인 먼저 먹고서 그거에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가격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맨 뒤에 좋은 거 먹어봐야 뭐예요? 기억도 못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MAB도 못 알아본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비싼 와인 딱 따고 뭐 100만원짜리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한 10만원, 2만원, 만원 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살짝 올라갔다가요. 취기를 많이 느끼기 전에 한번 정점을 찍고 취기를 느낀 다음에 싹 내려가주면은.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걸로 쫙 올린 다음에 정점으로 이거를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싹 내려오는 원래는 거. 그게 맞죠. 근데 제가 이거 먼저 딴 이유는 급해서 못 따게 하실까봐. 일단 따놓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셔야지. 그 갖고 온 와인은 얼마짜리야? 이거요? 샘플로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샘플로 받은 거야? 야, 정말! 야, 지야! 이해하셨어요? 눈물이 나네. 아, 눈물 나네. 아, 좋아. 아, 자, 그럼 이제 막걸리 먹으러 갈까? 자약을 까야죠. 똥구멍에 자약 넣어줄게. 마시고 넣어주세요. 아이고야.